현재 진행 중인 한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과는 꼭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펼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만나 글로벌 이슈 및 양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켈빈 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진행된 정상 리셉션에서 문 대통령은 10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수많은 정상들이 한국에 몰려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와 만나 기후 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COP26 회의장 정상 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초청 의사를 밝히며 파나마는 한국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연계성이 뛰어난 파나마는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다수가 파나마에 진출해 있는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도 정상 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하며 협의에 나가자고 호응했습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옆자리에 앉은 쉐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게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선박 등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타밈 국왕은 LNG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 생각한다.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하에 초청하여 에너지 인프라 등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회식에서 만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를 언급하며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가이 파르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특히 양국 간 FTA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헝가리를 곧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부다페스트 메리옷 호텔에서 열린 한 비세그라드 그룹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V4 국가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V4는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포럼에서 전자, 자동차와 부품, 화학, 금속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했고 누적 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V4는 이후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며 첨단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은 우수한 인력, 공소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V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인프라 협력 등 세 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이 모두 V4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산업 협력을 두고 문 대통령은 V4의 기초과학 기술 역량과 한국의 응용과학 기술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앞서갈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경제 육성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은 폴란드 폴리체 화학 플랜트 건설,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과 같은 V4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사업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중단됐던 한국과 걸프연역 이사회 간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나에프 알하즈라프 GCC 사무총장과 만나
한 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합니다. 한국과 GCC는 2007년 FTA 추진에 합의해 2009년 7월까지 총 3차례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2010년 1월 GCC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한 GCC FTA 재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세부 논의와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이경식 FTA 교섭관을, GCC 측에선 압둘라만 알 하비 협상 총괄을 수석대표로 지정해 협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걸프 지역은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중요한 시장임에도 그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무역과 투자,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GCC 간 무역 규모는 작년 기준 466억 달러이며 누적 투자 규모는 165억 달러입니다. 여 본부장은 최근 탈석유와 탄소 중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GCC가 우리나라를 최적의 파트너로 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소 경제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온실가스 해외 감축 등의 분야에서도 GCC 회원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마지드 알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에너지, 제조 분야에 집중됐던 기존의 양국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사우디는 한국의 중동 1위 교역국이자 최대 원유 공급국이고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서 상호 보완적인 훌륭한 파트너라며 신산업 등에서 상호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와 함께 사우디 방문 기간 글로벌 발전 및 에너지 생산 개발 회사인 ACWA 파워 회장과 만나 개발 도상국 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수소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일 정상의 대면이 불발된 것을 두고 정상회담을 포함해 일본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를 마치고 헝가리로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 영국에 도착해 한국과의 만남을 놓쳤습니다. 아쉽겠지만 다음엔 일찍 예약하고 번호표를 뽑아놓아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